반드시 새해 수목드라마 여왕의 교실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의 김양기, 김세론이야, 그리고 막내 천보금군까지 웰컴 투 신동의 심야교실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드라마 소개, 어떤 드라마인지 프리스타일 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자, 신의 양에게 먼저 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 2, 1, go! 여왕의 교실은 선생님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야기. 예, 예.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 이야기. 예. 2013년도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나타내는 여왕의 교실. 예! 예! 오늘 생애 첫 뽀뽀신을 찍었답니다. 나! 잘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 어린 게. 뽀뽀신 있다고 얘기 들었죠? 네. 예, 이제 하기 전이에요. 네. 그때 마음 어땠어요? 긴장됐어요. 긴장됐다. 네. 예, 긴장됐겠죠. 자, 레디, 액션! 그때 마음 어땠나요? 엄청 뻘쭘했어요. 제가 찬이를, 예? 강찬이를 네. 처음 본 거예요? 네, 진짜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찬이 안녕. 자, 레디, 액션! 이렇게! 바로! 진짜로? 아니, 진짜 처음 본 사이였는데 되게 예? 뻘쭘했어요. 오, 그렇겠다. 자, 바로씨! 바로씨! 네, 안녕하세요. 바로씨! 네, 예, 바로씨 다 듣고 계셨어요? 네. 다 듣고 계셨어요, 바로씨? 네, 듣고 있습니다. 자, 깜짝 전화 연결입니다! 와서 네. 우리 바로군 안 나오는 걸 알고 되게 실망한 위치였어요. 아,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시니까 저희 비욘드 4 오빠들도 많이 해주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루 씨. 60초 동안 네 명이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답을 하다가 60초가 끝나는 동시에 대답을 하고 있거나 질문을 받고 있는 친구는 안타깝게도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역을 바꿀 수 있다면 세론 양과 향기 양 배역 중 누가 더 탐나나? 향기요. 예. 편한 누나는 누구? 신의 누나하고 향기 누나. 한 명만! 딱 한 명만! 빨리. 60초 다 돼가요! 한 명, 둘 중에 한 명, 굳이! 빨리! 아무나!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금군, 벌칙! 당첨! 예, 거기 나와요. 벌써부터. 목탁 아니에요. 자, 잘 조절하시고요. 자, 갑니다. 3, 2, 1 원! 아! 예, 괜찮아요, 보금군? 예. 누군데 그리 자연스러워 팔짱 아무리 잘해도 맞자 말짱 꽝이야 이게 다 누구의 탓이야 다 퍼준 게 드래?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될 거라고 예.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에 되게 긴장됐는데 재밌고 시간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러 온 것처럼 되게 재밌게 한 것 같고요. 어떤 가는 줄 몰랐고요. 4시 모자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신동 오빠가 되게 분위기도 잘 이끌어주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애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한 시간 후딱 가서 정말 재밌게 라디오도 한 것 같고 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났을 때는 아 진짜 다시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게 딱 끝나가니까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 마치 놀이동산이란 그런 느낌? 네 여러분 2월 12일 영화의 교실 첫 방송하니까요 꼭 시청해주시고 저 은범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